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지입니다. 태종실록 제26부 팔불출 아버지 태종의 세자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지난 두 시간에 이어서 조선 전기의 황제였던 경연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태종이랑 임금이 아무래도 조선이란 나라의 국가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업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태종 때 있었던 일들을 좀 마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녕대군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 재위기간 내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면서도 성략적인 질서에 맞게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중앙관료제를 의정부와 육조로 개편을 했으며 전국을 팔도로 재편해서 지방행정구역 또한 정비를 했다는 거죠. 뭐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군사 분야에도 이미 세자 시절에 사병을 협파해서 관군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교과서에 단골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무과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참고로 고려 시대에는 정식으로 무과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도전이 고안한 진법을 실제로 훈련에 적용했던 때도 또 요때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미워했지만 정도전이 만든 그런 시스템들은 나름 또 이제 야무지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태종은 강력하게 성략을 신봉했던 유학자답게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정도전하고 역시 또 유사합니다. 고려 말 부패의 원상이 되었던 불교를 개혁하는 것은 당시 모든 성리학자들의 오래된 염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미 태조 시절부터 여기에 이제 매스를 대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으면 승려가 될수 없도록 하는 도첩제를 실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관아에 신고를 하고서 일정 액수의 금액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승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고려시대 말기쯤 가면 막 이제 사회도 혼란해지고, 외침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이제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라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절에서 뭐 엄청나게 고승으로서 성장하면서 뭐 주지 스님이 된다든가 출세하기는 좀 힘들긴 하죠. 하지만 절에서 말단 승려로서 이런저런 잡업에 동원돼가지고 나름 이제 사찰의 세력을 키운 데 있어서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명제국의 개국조였던 홍무제 주원장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절에 들어가가지고 탁발성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난한 농민들이 승려로 들어가가지고 불교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도첩제를 실행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조선의 개국조였던 태조는 강력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의들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불교에 대한 지나친 탄압은 좀 자제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옹호하던 태조가 세상을 뜨자마자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찰의 정리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기존에 사찰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유지를 대폭 삭감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교가 완전히 근절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태종도 불교를 억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불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 내에서 특히 여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종종 이제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그런 군주들도 그 이후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조가 그러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경호 민씨가 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태종은 승려들을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법력이 고강해가지고 신통력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그 힘을 보여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태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전의 병세가 호전될 수 있도록 법회를 열고서 기도를 올려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전에게 차도가 있다면 상을 주겠다. 하지만 차도가 없다면은 너네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인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불교를 멸절시키겠다라고 엄청난 공갈 협박을 늘어놓게 됩니다. 자, 그러자 승려들이 난리가 났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 무시무시한 태종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승려들이 아주 사력을 다해서 법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막 자기 팔뚝을 지지고 이마를 태워가면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행하게도
중전의 병이 호전이 돼가지고 태종은 이때 기도에 참여했던 승려들한테 땅과 곡식을 내려서 치하를 했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이제 태종은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비상나팔인 취강령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좀 뒤로 이제 해먹는 거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면은 어지간한 건 좀 그런 건 눈 감고 넘어가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놔뒀던 인물은 아니에요. 군기 잡는 걸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시시때때로 비상나팔인 취강령을 불었는데 그 취강령에 사용됐던 나팔이 뭐냐면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나각입니다. 소라껍데기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건데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각이라고 부르고 이 나각을 부는 병사를 취라치라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군악대에서 있는 나팔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취라치가 비상시에 갑자기 나팔을 불어가지고 하는 일종의 비상소집령을 취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면은 오늘날의 비상소집령하고 똑같아요. 문무백관들이 전원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 비상소집에 응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거를 해가지고 이때 응하지 않은 관료들을 처벌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문무백관들이 임전태세를 갖추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태종은 이렇게 국방력 강화를 많이 좀 이제 추구했던 인물이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이때 당시까지 이제 시시때때로 쳐들어왔던 여진족 외구에 대해서 강력한 무력 응징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종 무기와 병선을 제작하고 성능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여담이지만 이때 당시 이제 거북선의 원조가 되는 모델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죠. 검선이라고 불리는 병선이 이때 또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취강령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부에서 상소하여 전 상위 중추원사 남실 등 21명의 죄를 청하였으니 자 그러면 사헌부에서 이 남실을 비롯한 21명의 죄를 청했는데 어떤 죄목이었냐? 취각하는 날 출령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비상소집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명하여 남실 등을 외방에 유비하고 처벌이 상당히 세요. 무슨 뭐 이제 견책이나 심할서 쓴다든지 혹은 뭐 감봉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유배가요. 검교 판 한성부사 조인규 등은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윤성은 원종 공신이라 하여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하여튼 공신들은 또 이런 때 혜택을 보긴 하죠. 혹은 이제 연장자 우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만약 내금이 별시와 번성한 수전패 가운데 수군에 충당해야 마땅할 자들은 때가 바야흐로 가물므로 특별히 용서하게 하고 서운관승 최거경 등은 현인관으로서 모두 파직되었다.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봐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이게 잘못하면 유배를 가거나 파직을 당할 정도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종은 오랜 세월 동안 본인이 설계했던 대로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태종은 비록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긴 했지만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제 사관을 둔다든가 대관제도를 확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 다 이제 기틀을 잡았던 것이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왕권과 신권이 나름 조화를 이루면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다음 세대에 문제가 될 만한 공신들을 모조리 처리를 했으니 이제 태종의 권력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종이 이처럼 공신들을 숙청하고 안정적인 왕권을 추구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였냐? 태종은 본인 스스로가 노련한 정신이었죠. 말 그대로 정치 구단, 삼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애초에 태종은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사가에서 성장을 해서 20양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직 생활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두 차례의 정변을 통해가지고 왕이 되었고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더군다나 그 상대했던 정적들이 다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었어요. 당대에 내놓으라 했던 거목들이었다는 거죠. 정몽주, 정도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성계. 그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최후의 승자가 됐던 게 바로 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이런 노성한 대신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자기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태종이 걱정했던 것은 이겁니다.
세자가 언젠간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보위를 잇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젊고 경험이 부족한 세자가 저 능구렁이 같은 권신들을 제어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생각이 미친 태종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왕권을 추구했으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자를 위해서였어요. 이 점은 명예의 태조였던 주원장하고 똑같아요. 주원장도 그렇게 대대적인 숙청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자기의 뒤를 이을 주윤문의 안정적인 황권을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기껏 그렇게 가지고 공신들을 다 싹 다 숙청하고서 손자한테 물려줬더니 손자가 삼촌한테 자리를 뺏기는 그런 천국이 벌어지긴 했었죠. 아무튼 태종도 옆 동네에서 그런 거 일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세자 이제는 태종의 실질적인 장남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왕이 될 예정이었죠. 왜 제가 그냥 장남이라고 안 하고 실질적인 장남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래 태종은 세자 이제를 낳기 전에 세 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어린 시절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가 장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린 아들들을 연달아 잃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태종은 자신의 아들들을 정말 끔찍하기도 아끼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자인 이제에게 거는 태종의 기대 또한 엄청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는 거죠. 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하나만 편애를 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한테 다 그렇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효령대군, 충령대군, 성령대군 할 것 없이 전부 다 애지중지했었고,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세자 이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래 왕이 될 운명이기 때문에 세자한테 거는 기대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애정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이야기죠. 왜냐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지간한 사람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한다면은 누구나 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세자 시절부터 서연에 참가해서 매우 빡빡한 일정의 학업을 소화를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군을 만들자 이거예요. 따라서 조선의 세자는 정통성으로 볼 때 가장 깔끔한 장남이 계승하는 게 원칙이었고, 그렇게 계승한 장남한테 아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케어해 준 것이 당시 조선의 기본적인 세자에 대한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 세자 이제는 태종의 실질적인 장남으로서 정통성이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자 이제는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어떤 점을 빼닮은 거냐면은, 태종의 학부적인 면을 빼닮은 게 아니라 태종의 그 사냥병 있죠, 그죠? 좀 무인적인 기질, 사냥병, 호탕한 성격, 이런 걸 빼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었죠. 그래서 세자 이제는 자신의 학문적인 스승이었던 권근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좀 볼멘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소리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짜증이 나는지 한마디 해요. 세자인 자신은 과거를 볼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무슨 뭐 고시 공부할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자, 그러면서 이제 도발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한 권근의 대답이 근사했는데 권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자저하,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되지만 임금은 만기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보실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입신 성명하지만은 세자라면 어찌 꼭 배운 연후에나 입신하겠느냐. 또 과거에 급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뤄짐작건데 이게 세자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뻔히 저 사람이 그 말 했던 거 알면서 일부러 돌려까기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제가 듣자 하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즉 상대방 뜨끔하라고 이런 식으로 돌려까기 하잖아요. 그래서 권근이 세자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자가 옛날에 했던 말을 갖다가 빌미로 삼아가지고 돌려까기 형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세자가 무슨 과거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이제 볼멘 소리를 갖다가 한 것을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냐. 이것은 매우 옳지 않소. 보통 사람은 비록 한 가지 재주만 능하여도 입신할 수 있지만은 상위에 있으려면 배우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곳 망하는 것이오. 즉 임금이라는 자체가 만기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시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정말 일침을 가하는 거죠. 돌직구 세직구를 제대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자의 반응이 뭐냐? 세자가 아무 말도 없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꿀멍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아무튼 이제 세자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권근이 정면 일침을 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세자 이제는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세자가 되는 바람에 거의 뭐 강제로 이제 책상에 앉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강제로 한다고 해서 도무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학원에서도 이제 수업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을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을 책상까지 강제로 끌고 와서 수업을 듣게 할 수 있는데 얘가 진짜 기꾼형을 듣는지 아니면은 듣는 척하고서 딴 생각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한 흥미를 유발하게끔 제가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업시간 내내 흥미 유발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본인이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아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어야지 많이 빌어도 되는 건데 아 이건 보통 둘 중 하나더라고요. 되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강력한 필요성을 느낄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요. 제가 한국사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자 이제는 공부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못 느꼈고 오히려 이제 세자는 아버지의 이런 점은 딱 깨달은 건데 활쏘기나 사냥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무인적인 자질도 갖췄죠. 풍채도 상당히 좋았대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태종은 세자 이제가 공부도 멀리하고 활쏘기와 사냥에만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처음에는 별다른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오냐오냐 해줬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태종 딴에는 이런 생각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모름지기 왕이 되려면은 저렇게 굳세고 강인한 모습도 있어야지. 그래서 저것도 나쁘지 않아. 그런 생각도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은 철 들어서 알아서 공부하겠지.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서연관 조상을 불러서 말하였다. 근일에 내가 밀양하였는데 세자가 약을 맛보고 바치기에 내가 허락하고 이번 강무에 여기서 말하는 강무가 군사 훈련을 겸하는 사냥입니다. 강무에 데리고 가기로 생각하였다. 또 여러 날 동안 행궁에 장자가 수종하는 것이 어찌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종이 실제로 사냥을 나갈 때 종종 세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자 서연관의 관리들이 항의를 해요. 지금 세자께서 진도가 별로 못 나가서 공부하는 게 한시가 더 급하신데 자꾸 이렇게 사냥이 데리고 나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태종이 오히려 이걸 실드를 쳐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세자가 장자로서 나라를 이렇게 수종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효에 부합되는 행동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만일 항운하는 때를 당하여
전심 지지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러하나 세자가 공부를 좀 잘 안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건 알고 있지만 세자가 어리지 않고 나이가 이미 19세이니 어찌 무사히 마음이 끌려 학문을 꺼리겠는가.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가 좀 찼을 때는 에이 쟤는 이제 성인인데 맨날 놀기만 하겠어? 공부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실드를 쳐줬다는 거죠. 옛글에 상고하면 세자가 부왕을 따라서 행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하린의 집에 가서 자세히 물어오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서연관 관리 조상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옛날 역사를 보더라도 세자가 이렇게 왕을 수행하면서 사냥터에 나간 일이 있었어. 못 믿겠으면 네가 한번 하린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 식으로 이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태종은 자신이 사냥을 떠날 때도 오히려 이제 세자를 실드를 쳐줘서 종종 세자 이제를 데리고 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연관의 관리들이 아 지금 아직 세자께서는 학업이 부족하십니다라고 만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종은 이런 논리를 폈다는 거죠. 애가 뭐 이제 다 컸는데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지는 혹은 임금이나 모름지기 굳세고 강인해야 된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자의 심신에 달려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막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태종은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며 아직까지는 세자의 불성실한 학업 태도에 대해서 좀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흑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자가 본격적으로 탈선하기 시작하는데 아, 뭐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냐면 아주 복잡한 여자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자가 진짜 본격적으로 탈선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세자의 탈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